안녕하세요, 마리입니다. 저 지금 장 보러 나왔습니다. 어디로 나왔냐면요, 조금 멀리 나왔어요. 짜잔, 보이세요? 자, 고기로 유명한 예산 특협입니다. 여기 지금 한얼음마트에 나왔는데요. 제가 여기 왜 나왔냐면요, 여기 조금 특이한 식재료가 있어요.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. 제가 유튜브로도 1호랍니다. 1호. 바로 뭘 사러 나왔느냐? 양대파요. 아, 너무 신기한 재료라서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더라고요. 자, 그럼 이제 사러 갑니다. 들어가 볼까요? 네, 매장 안에 들어왔습니다. 네, 제가 서 있는 데가 바로 여기 양대파 파는 코너인데요. 네, 대파 바로 옆에 있는데 일단 보니까요, 가격이 엄청 착합니다. 착해. 공개할까요? 짠! 아, 일반 쪽파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. 야, 아주 그냥 실컷 사다가 먹을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아주 맛있는 요리 기대해 주세요. 가자, 우리 집으로. 안녕하세요, 먹방의 마리입니다. 이현입니다. 예, 오늘은 웃는가 봐. 자, 양대파를 이용한 요리 세 개를 했어요. 자, 오징어 양대파전, 자, 그 다음에 예, 소고기 양대파쌈, 그 다음에 예, 골뱅이 양대파 파무침. 일단 먹어야. 네, 예, 그럼 일단 먹어야지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먹어봐봐. 제일 좋아하는 게 아마. 예, 고기죠. 고기죽을 위해서 짜잔. 예, 완전 맛있어 보이죠? 안에 파. 네, 안에 파 있어요. 로스트에다가. 완전 맛있어. 어때, 아들? 고기 맛이, 오. 고기랑 파랑 플레이 조합이. 파전? 저번 점심부터 대성공. 응? 저번 점심부터 대성공. 완전 맛있겠죠, 지금. 예. 저, 네. 네, 레시피 궁금하시면 밑에 올라옵니다. 먹어볼까나? 골뱅이 파무침이랑 같이 먹기 딱 좋아요. 그리고 오징어들. 잘 맛있어. 같이 먹어봐. 맛있어? 아, 너무 잘 어울려. 같이 먹어봐봐, 진짜 맛있어. 과메. 발을 집어다가. 파 어때, 아들? 괜찮아? 안 매워? 일반 파보다 좀 덜 매운 거네. 아, 이게 뭐냐면요, 예, 양대파인데요. 저도 처음에 양대파라고 해서 서양에서 들어온 파인 줄 알았어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양파 있지. 양파 길러봤지? 응? 그 양파 위에 그거. 그거를 땅에서 재배를 했대요. 그래가지고 진짜 양파. 레알 양파파. 그래서 확실히 좀 덜 매울걸? 이거 사려고 엄마 예산 축협까지 갔다 왔어. 거기서밖에 안 팔아. 진짜 일반 펍은 뭐야? 좀 더 맛 일단 더 맛있고 그 매운 맛이 좀 없어.
살을 더 넣을 걸 그랬나 봐. 그러니까. 맛있는데요, 완전? 조합들도 다 괜찮아. 음식 평론가 이현입니다. 오늘 오징어랑 파랑 같이 이렇게. 아니 그래서 이거 수입이 아니라 그것도 여대생 아가씨가 별명이 개발해낸 파인 거 알아? 개발? 만든 거야 자네 진짜? 그러니까 양파 굴릴 걸 땅에 다 심어가지고 오. 신기하다 이 이름도 양대파. 그러니까 양에서 그러니까 양파에서 나온 파를 양대파. 그래서 저는 사실 농부라고 생각하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생각을 했는데, 오. 후회더라고. 젊은 아가씨가, 이 정도 해가지고 너무 대단한 거 있지. 우리나라 또 농산물 이런 거 개발하는 것도 해야지. 와, 와라. 파가 조금 부족한 건 이렇게 파를 싸면서 좀. 전 맛있다. 전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. 다시 골뱅이. 골뱅이랑 파랑 먹으면 진짜 최고. 집어넣어. 파일로 와. 확실히 일반 대파보다는 훨씬 덜 매워요. 전체 요리에 쓰기 딱 좋은데? 이거는 그지? 아프다이거. 대박이다. 파. 진짜 맛있다. 국수를 좀 비벼 먹으려고 했는데 안 남겠는데 그냥 먹어버려야겠는데. 덜 맵고 좀 순해서 먹긴 편하다. 응? 덜 맵고 좀 순해가지고. 그치 좀 순하지. 그러니까 매운맛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닌데요. 그래도 약간 쌉싸름한 정도. 대파보다는 확실히 좀 덜 매워요.
죽게 남았다 골뱅이. 다 양보해줘. 다 양보해줘. 와 함께. 먹어 양보해줄게. 너무 맛있다. 네 보여드리기 용으로 지금 하나만 했는데 오늘 하나 더 해서 먹어야겠습니다. 네. 하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